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사도 요한이 가졌던 그 마음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노년에 이런 편지를 썼을 때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이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게 하셨듯이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풀어서 해석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부터 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본받은 것들을 사귐을 갖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 사귐에 우리도 동참하여서 이 한 시간도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참 진리 안에 사귐을 갖는 복된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솔직해진다 그래요. 다시 말해, 사람이 뭐 진실해지고 솔직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고 속에 있는 것들을 감추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토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미지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늙으면은 이미지 관리가 안 돼요. 몸뚱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늙으면 사람이 본심이 자꾸만 드러나잖아요. 늙어가면서. 사도 요한도 나이가 늙다 보니까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말로 표현이 되든지 아니면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그게 은행이라는 게, 은행심사가 그 뭐냐,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면에 있는 모습이 은행심사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 늙어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은 진리 안에 있는 그런 형제들을 좀 이렇게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도 요한은 그 속에 진리로 가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진리가 뭐냐? 오늘은 진리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사도 요한 속에 누구로 가득해 있어요? 예수로 가득해 있죠. 그죠? 그 예수로 가득한 그 사도 요한이 진리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모하고 교제를 나누고 싶다. 이 얘기는 결국 사도 요한 속에 있는 그 진리, 그게 그 예수가 바로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진리가 뭐냐? 따라 진리가 뭐냐? 예수가 진리다. 예. 진리는 참을 말해요. 참.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어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고 진짜고 보이는 것은 가짜잖아요. 그럼 이 세상 자체가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참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왜?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참은 저 위에 있어. 진짜, 참을 다른 말로 진짜라네, 진짜. 예? 어렵게 생각, 진리 이러면 뭐 고상한 거 이런 생각하는데, 진리 이러면 그냥 진짜, 참, 이거거든. 그냥 그 참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자신이 참이라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창조주시니까 창조주 자신이 진짜고 참이에요. 그럼 창조주에서 창조주 속에서 이렇게 나온 것들은 그건 참을 보여주는 것이지 참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이신 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참을 드러내주는
그림이 사진이지 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사도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디 있냐? 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니까. 이 아래 것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어도, 왜? 하나님 사랑을 담을래도 담을 수가 없어. 왜? 허상이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를 아무리 치장해도 가짜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모두가 뭐냐? 가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짜 속에. 그 가짜 속에 살고 있다가 보니까 뭐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그 가짜 아닌 것을 자꾸만 감추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사기꾼이라. 이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서로가 서로 다 사기를 감추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짓 증거가 뭐예요? 사기죠, 사기. 인간 자체가, 죄 아래서 난 인간 자체는 참이 없어요. 다 거짓이라니까. 모든 것이 거짓이라. 그게 이 세상에는 참이 없는 세상인데, 그런데 참은 뭐냐? 위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서 참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그 참을 진리라 이렇게 한다. 진리. 그 진리를 자꾸만 어원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이 참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 오니까 참이에요. 그러니까 참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니 오시니까 이 세상은 전부가 뭐로 드러나요? 전부 가짜로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로 하지 말고 땅에 있는 자를 스승이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땅에서 스승 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했잖아요. 서기관과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이런 자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스승은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다니까. 그게 전부 가짜 이게.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라 그러는 거예요. 지도 어리석으면서 지가 참인 줄 자꾸 포장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세상 자체가 전부 뭐로 드러나느냐? 허구로 드러나는 거예요. 허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허상이 그 참을 가만두겠어요? 없애야 되겠어요? 없애죠. 빛이 어둠에 비치니까 어둠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얻으랴, 어떻게 하더라? 싫어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진짜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자꾸만 드러나냐? 위선들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참 드러난단 말이죠. 나는 안 그런데 그냥 내가 서 있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참을 증거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를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크게 이게 그것이 쓴 것이 뭐예요? 세 가지 서신서가 있죠. 요한복음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리서예요. 교리서. 이 예수님이 교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걸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구이다, 내가 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게 그게 요한계시, 요한복음이. 이걸 교리라 그런다. 교리. 이 교리는 바꿔지면 안 돼요. 교리는 기둥과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만이 길인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 내가 생명이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만 생명이야. 생명이 없어. 세상에 생명이 없다니까. 그 이거는 변해야 된다. 변하지 말아야 된다.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교리라니까. 교리.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뭐냐,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 자체가 곧 뭐냐면 교리라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가 변해야 되겠어요? 변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변하지 말아야 되죠. 변하지 말아야 돼. 이 교리를 딱 세워놔야 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요한이, 요한은 서신서를 쓸 때는 그 교리이신 예수를 실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쉬운 얘기로 현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 2, 3서에 이 신앙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를 쓰는 것들은 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것은 뭐예요? 교리란 말이에요, 이거.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요한은 뭐 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다. 이건 경험됐다 그러잖아요. 경험됐다.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부딪혀서 아는 거예요. 부딪혀서 아는 거예요. 요 실제 경험돼서 부딪혀서 아는 이러한 상태를 진리라 그래. 진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부딪혀서 아니까 경험된 걸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나 봤거든 그분을 태초부터 했던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시적으로 태초의 말씀이신 분은 불가시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가시적으로 와서 실제 우리와 만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스킨십을 하고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그렇게 했어. 우리가 실제 경험을 했어. 이런 경험을 가진 이 사도 요한 입장에서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나다 이렇게 알려줬듯이 이 세상 속에 나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다 이렇게 알려짐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럼 그런 사람들끼리 모인 곳이 뭐냐? 교회에,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라니까.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왜? 그 당시에는 다 그리스도가 경험된 것이 있으니까 아 그분이 그분이었네. 여기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다 안 하다. 여러분들 진짜는 말이 심플하죠. 진짜는 심플하죠. 가짜들은 말이 어떻게 돼요? 현란해. 여러분들 앞으로 설교를 들으래도 뭐 현란한 거 하면 아 저는 만나지 못했구나. 저 사람 저 예수 못 만났구나.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러니까 신학이 동원되고 각양의 것이 참 동원되는 거예요. 지금 만난 거 내놓을 것 같으면 간단한데 심플하다니까. 심플한데 지가 만난 게 없으니까 만난 척은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난 척을 하려면은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오만 사람, 저 사람 만난 것도 갖다 끌어내야 되고 이 사람 만난 것도 끌어내야 되고 만나가지고 해볼 것 같으면 직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들이 어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에브리마디 몰라. 그러다 보면 뭐하냐? 말씀을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좌우지간 어렵게 설계하면 전부 가짜로 보시라고.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나를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설명 못 하겠는 모양이네. 심플하다니까. 만나면 심플하다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된 것은 살을 붙이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 뭡니까? 그 형사들이 경찰서에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하고 신문을 할 때에 수사기법이 그래요. 수사기법이 이런 기법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오늘 와가지고 밥 먹고 왔나? 잘 잤나? 그렇게 얘기 한번 해보자. 지금 사실 한번 쭉 얘기를 한번 해봐. 왜 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는 혼자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고 나가 또 불러가지고 잘 잤나? 밥 먹었나?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또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가짠 것들은 자꾸 살을 붙이거나 빼거나 해. 막 이러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올 것 같아. 엉뚱한 얘기가 나와. 그래. 그걸 이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해다 볼 것 같으면 계속 갔다 가는 얘기를 하거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바뀐다니까. 좀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하는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은 여기 가서 하는 게 다르고 저기 가서 하는 게 하나 갈 때마다 눈 사람 같이 한 바퀴 굴러면 이렇게 불어나듯이 자꾸만 뭐가 붙어. 이게 결국은 뭐냐. 전부 사기치고 있다는 거야. 사기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나 진짜로 본 사람은 한 번을 얘기해든 열 번을 얘기해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왜? 진짜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게 참이라니까. 참 우리 예수님께서는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죠. 그 하나님은 늘 여일하다는 얘기예요. 늘 여일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 자체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죠. 그럼 이 세상 자체가 늘 여일한 그 하나님을 좋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여기 이 세상 자체가 저녁에서 아침으로 진행이 된다 이 얘기는 늘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변화무쌍한 이런 세계에 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세계에 그분을 만날 것 같으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보통 불편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싫어할 수밖에. 그래서 죄인들은 본능적으로 참 말씀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참 말씀을.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싫어하게 돼 있다니까. 왜? 자꾸만 자기가 뭐냐?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참 정체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라는 게, 진리라는 것은 참이라 그랬어요. 알리데이아란 이 얘기가 참이란 얘기요. 진짜란 얘기예요. 진짜란 얘기. 이게 어원적으로 볼 것 같으면 뭐 하냐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리워져 있지 않는 상태, 이걸 얘기라는 거예요. 가리워지 않는 상태라는 얘기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상태. 이게 감출 수 없다는 얘기. 있는 그대로. 이게 참이에요. 이게 진리라니까, 진리. 그 있는 그대로 감출 수 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예수님. 응? 그게 인간은 뭐 하느냐? 죄 아래서 난 자들은 포카페이스에 능숙능숙하잖아. 자기를 감추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감추지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하지요? 그게 죄라니까, 죄.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사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이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꾸만 감춰야 돼.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나 거짓말이 거짓말을 하고, 이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걸 감추려니까. 그러나, 진짜 그 진실한 사람들은 그건 감출 필요가 없어.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볼 것 같으면 애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말이 많잖아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알아요? 애들이 핑계를 많이 대잖아. 뭐 이런 핑계 저런 대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아, 너 안 키워봤어요? 그럼 부모는 대반하는 거예요. 이놈 새끼들 거짓말 하는 거라. 거짓말 하지 마 이럴 것 같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였다? 목소리가 어떻게 된다? 어휴, 안 해봤는 모양이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라면 자연적으로 본능 속에 방어기제가 발동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하이톤이 돼버려. 안 해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게 죄의 본성이라는 게, 죄의 본성.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 앞에 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분노가 일어나는 게 이게 그 현상이라니까. 예수님 앞에 서니까 자기 속이 드러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감춰야 돼. 감추면 뭐가 나온다? 오버액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행동이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이건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본능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가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지랄 떨죠.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 서면 자기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서 이 세상은 자체가 뭐냐?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가짜예요, 가짜. 이 세상 자체가 가짜라니까. 여기는 참이 없어. 그러면 그 이 참이 없는 이 가짜 속에 진짜 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러죠. 참빛이라 그러죠. 참빛을 이 땅에 보낸 목적이 뭐겠어요? 여기는 뭐라고 알려주려고? 어둠이라고. 여기는 어둠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면은 이 세상의 본질이 확 까발려지는 거예요.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 앞에 딱 걸 것 같으면 이건 가짜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예수님을 참빛이라 그래요. 참빛. 그렇게 참빛 이 얘기는 투명하다는 얘기. 감출 수가 없어. 감출 수가 없어. 원래 그 모습으로 서 있어.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주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고,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러고, 예수님이 진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주의 법이나 주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진리라 다 같은 얘기, 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느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참이라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 사정을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서로서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배려를 해가지고서 참고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왜?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에 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느냐? 전부 다 가짜로 다 드러나버려요. 드러나버린다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 전에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를 그냥 포장을 했다니까. 자기를 그냥 감췄다니까. 우리 신앙도 감췄다니까. 우리 율법 아래 했을 때 자기 신앙을 감추게 돼요. 어떤 열심과 충성 이런 걸 가지고서 마치 믿음 좋은 것 같이 감추게 돼 있어요. 감추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딱 받을 것 같으면 은혜를 받을 사람의 특징이 뭐냐? 감출 게 없어져 버려요, 이제. 믿음이 없으면 없다 그러고. 이게 자기가 커밍아웃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얼굴이 빛이 날 수밖에 없어. 왜? 감추는 게 없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참만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참이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몰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1차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우리가 교회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몰고 온 것이 여기다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으니까 진짜 예수를 여기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냐? 자기를 포장을 하고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면 무식하다 그러고 못났다 그러고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니까. 모르면 모른다는 게 그게 뭐 수치냐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거짓에 계속 하게 돼 있어.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게 모르는 건 모른다는 것 같으면 감출 필요가 있다 없다. 모르죠. 없지.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참 많이 봤거든. 많이 보니까 내가 자칭 성경 박사인 줄 알고 있어. 많이 알아서. 그리고 왜 가가지고서 교회에서도 말이야 성경 퀴즈 하면 항상 1등이니까. 그게 항상 1등을 하니까 교회에서는 나보고 하지 말라 그래. 하도 1등 하니까 심사위원 하라 그래. 심사위원. 맨날 이제 성경 퀴즈하고 같으면 1등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성경을 엄청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그럴 때는 그러죠. 궁금한 거 있으면 내 물어보라 그래. 성경 물어보라 그런다니까. 그런데 내가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내가 성경을 모른다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게 아니면 내한테 질문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옛날에 율법 아래에서 알던 것하고 내가 은혜 아래에서 와가지고 아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는 말을 못해요. 왜? 지금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도 모르는 것에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 같은 미주알 고주알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알려준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알려달라고 해도 내가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자꾸만 뭐냐면 솔직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진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예수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이 이게 교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를 요한 서신서에서는 나 만났거든, 그분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살았거든 해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요한 서신서는 사랑 이 얘기는 예수 만난 사람 서로 사랑하고 살자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보이는 형제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것이잖아. 이거 사랑하는 거, 이게 현재 구해를. 그럼 요한 계시록은 뭐냐? 교리적으로 알았던 그 예수를 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가야 될 그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미래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서서,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세 가지는 다 이렇게 의미가 있다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요한 서신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 서신서는 삶이 뭐이다? 예수 만난 사람 서로 뭐 하자? 교제하자,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그 지금 그러는 거예요. 노년에 사도 요한이 늙어가지고서 하는 소리가, 야! 진리 안에 우리 좀 교제 좀 하자. 진리 안에 참 있는 사람, 예수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같이 좀 교제하자. 좀 입하고 좀 하자. 그게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 그 가는 곳이 교회고, 요렇게 이야기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화제가 누구겠어요? 뭐가 화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화제가 되죠. 그럼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진리겠어요? 안 진리겠어요? 안 진리죠. 근데 인간들 만나가 지자랑 하면은 딱 하다가 하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죠? 지자랑 잘난 척 할 것 같으면 그 이제 꼴보기 싫거리잖아요. 그러게 될 것 같으면 그 모임이 그냥 파산돼 버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3박 4일 가도 이 끝날 줄 몰라요, 이거. 예수 이야기를 하면은 해도 또 하고 싶고, 해도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 사람이 솔직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 솔직해져야지가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여러분들을 발가벗긴다니까.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뭐 한다 그래요?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발가 벗긴다 그래요. 발가 벗긴다 그런다니까. 발가 벗긴다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기 때문에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정난하게 다 드러나.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개차반이었구나. 이게 내가 이렇게 흉악무도한 인간이었구나.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래도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남과 비교하면 그래도 내가 좀 괜찮지. 저쪽 인간보다 내가 훨씬 나은 것 같으니까 내가 괜찮지 했는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그것도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참이신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내 꼬라지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개차반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발가벗겨지니까 내가 뭐 하느냐? 와, 진짜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라고?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때보다는 할 말이 없어지지요. 이런 상태를 뭐냐? 네 눈에 들보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은혜 받으면 뭐가 보인다? 들보가 보여요. 내 꼬라지가 보인다니까. 그럼 내 꼬라지가 보이면 남을 탓한다 못한다? 못하게 돼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 보지 말란 얘기는, 네 자신을 좀 알아봐라 이놈아. 네가 과연 그따구 소리가 나오겠냐고. 네가 과연 그게 나오겠냐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막 참수하던 자들 있잖아요. 그 이 자들이, 이런 자들이 누구였겠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 자들이겠어요? 안 산 자들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눈에 봤을 땐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한 것 같이 그렇게 몰고 왔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씨를 두 번 써. 첫 번 써가지고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두 번째 쓰니까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떠나간다 그러죠. 그러면 그들이 이 가늠한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 참수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뭘 가지고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글씨를 두 번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서 율법을 줄 때 돌판을 줄 때 두 번 돌판을 줬어. 첫 번째 돌판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건 때문에 이미 깨진 거잖아. 이게 법이에요, 법. 맞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다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3,000명을 죽여버려서 이럴 때 모세가 자기가 중보자가 딸 때 중재자가 돼가지고 얘네들 죽이려면 날 죽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얘 하나님께서 모세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살려줬어.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친수로 하나님 쓰셔가지고 율법을 줬어. 그럼 이스라엘이 보관하고 있는 율법이 뭐예요? 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받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받은 건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은혜와 용서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그 가늠한 여자를 지금 죽이라 죽이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 하면 지들이 먼저 뭐 해야 되는데? 죽어야 되잖아. 이게 어리석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을 치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이 죄인인데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이 용서받고 사는 놈인데 어떻게 그게 되나,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티를 보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지금 참에 속했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이 전부 지금 거짓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것도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은혜로 준 율법을 가지고서 자기를 포장하고 받고 있으니까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예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이죠. 평토장은 무덤 갖고 말이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말이죠. 사람들한테 문 안 받고 말이죠. 전부 이런 거 하잖아요.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전부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놈들을 뭐하냐 고발하는 거예요. 야 이 더러운 새끼들아, 너희들이 악한 놈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해요? 무슨 새끼라 그래요? 독사 새끼라 그러죠. 그럼 그 독사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해요? 독사가 걔들 낳았어요? 그 독사가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죠. 그 마귀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정의를 할 때 뭐라 그래요? 거짓에 뭐라 그래요? 아비라 그러잖아. 그럼 걔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네 애비가 마귀라 그랬을까? 걔들 지금 하는 짓거리가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데 전부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도 지구신출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술책이라니까. 마귀가 하는 책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법을 맡아가지고서 그 법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을 하고 자기를 치장하고 있는 그 놈들을 뭐하냐, 이게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가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확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어, 의롭다 생각하고 있어, 다 벗겨내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죄를 고발하니까 불타고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견디지를 못하게 돼? 백성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들이 다 지금 괜찮은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한테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 독사 새끼들아 지옥에도 간다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를 지금 들었잖아. 백성들한테는 무슨 소리 들었고? 아 선생님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어디 이런 소리 들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독사 새끼라 하니까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죠. 실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심리 상태로 다 들어보고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끝까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참이신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뭐냐, 진짜들을 죽이는 것이 세상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본질이라니까. 본질. 에?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그들이 누구냐, 참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볼까 하면 교상학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건 상징이라 그랬어요. 표상적으로. 지금은 뭐냐, 진짜 예수를 품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구 그러냐, 가짜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진짜가 나오면 가짜들이, 자기들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내가 누구를 막 벗겨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 내가 선생 노릇하고 있어. 벗겨가지고. 근데 원 저자가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 저자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지. 모른다 그러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원 저자야.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원 저자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벗겨가지고 지들이 선생 노릇하고 호의호식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어. 부자 노릇하고 있어. 근데 원 저자 예수님이 왔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죽여야죠. 그걸 예수를 죽여야 자기들이 계속 사기를 쳐먹지. 그래서 어느 시대고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니 솔직한 얘기로 제가 창세기 언약을 이렇게 전했어요. 창세기 언약이 지금 쉬운 얘기를 요즘 하도 원조가 있잖아. 원조. 창세기 언약의 원조가 정나고인데 이걸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잖아. 창세기 언약 얘기하다 내가 딱 갈 것 같으면 다 뚫통 나버리잖아.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겠다. 안 좋아하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 그 집단은 지금도 나를 싫어해. 자기 스승은 이걸 가지고 창세기 언약 가지고 뱉게 먹고 싶어 했는데 내가 드러날 것 같으면 들통이라니까. 그거 싫어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인간세계라니까, 인간세계. 그들을 나무랄 게 아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창세기 언약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딱 이래 서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불편하지? 그러나 제가 이거 창세기 언약 전하고 이건 내 께서 내가 뭐 연구해서 낸 것이 아니고 그냥 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뭐 배탈 거 없어요. 주님 것이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내가 자꾸만 뭐 하느냐 밝아벗겨지는 거예요. 밝아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감출 게 없어서 이거 같이 편한 게 없어. 우리는 자꾸만 자기를 감추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여자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잘난 여자들이 있어. 쌩얼들 있잖아. 쌩얼들. 잘난 여자들은 화장한다 안 한다. 아, 아직 안 해봤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자기 얼굴에 자신 있는 사람은 화장 안 해요. 화장할 필요가 없어. 우리 에밀리 보세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자기를 감추기 시작할 것 같으면 하루에 3시간씩 앉아가지고 또 빼잖아요. 사장이 잘 먹니 안 먹니 와 이래 산노 이래 가지고서 눈썹도 이렇게 그렸다 저렇게 그렸다 붙였다 띠었다 붙였다. 그래서 보통 남편들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 가가지고 내 차 키 차 시동 걸어놓고 있을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 최소 1시간 기다려야 되잖아. 그럼 나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 눈썹 한쪽 그리고 있다. 이게 전부 뭐냐면 인간들이 뭐냐면은 그 자기를 자꾸 위장을 해야 돼. 감춰야 돼. 감춰야 돼. 지금 이 시대에 신학이 자꾸만 발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감춰야 돼. 감춰야 돼. 계속 떡지듯이 화장하듯이 그게 말도 뭐하러 먹어. 뭔 말인지 몰라. 좌우지한 신학자들은 이 말이 얼마나 현란한가. 그게 결국은 뭐냐. 참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학잡내 하고 또 사람들한테 그거는 들어야 되겠으니까 그게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교수라는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뭐 하느냐 자꾸만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그 어려운 말 하는 이유는 건 뭐냐 자기 안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안 할 것 같으면 어렵게 안 했다니까. 어렵게 안 한다니까. 제가 만나면 그래도 목사님 만나면 설교를 쉽게 해라. 제발 좀 설교를 쉽게 해라. 왜 그래 어렵게 하냐. 그럼 그분도 그래요. 쉽게 하는 게 더 어려운데. 왜 그러냐. 쉽게 하려면 뭐가 돼야 된다. 만남이 있어야 돼. 그럼 쉬워. 제가 여러분들 밖에 나가 소개할 때 그렇게 어렵게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아 걔 싸가지 없는 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자기가 경험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려면 자꾸만 만들어서 말이죠 어떤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자꾸 이게 유행하는 것들이 요즘 관상 기도가 아주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자꾸만 무슨 방법론을 만들어.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우리 사정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정을 아뢰는데 거기에 뭐 다 미사여구 써가지고서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지금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 찾는데 엄마 세워놔놓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어머님시여 모태로부터 막 이런 식으로 아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얘 뭐라 그래요? 아니 오늘 학교 잘 배워왔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식들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식일 것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엄마 이럴 것 같으면 와가지고 가방 그 던져놔놓고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지 배고프면 밥 둬라 그러고 말이죠 뭐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 남의 집 아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 그래요? 남이기 때문에 뭐를 해요? 이미지 관리해야 되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 있잖아. 포장을 하게 돼 있잖아.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진짜 아버지이신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진솔하겠어요? 복잡하겠어요?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수식을 많이 풀어놓겠어요? 기도도 안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했어.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지금 막 번데기가 뭐 주름 잡는다 번데기 하면 주름 잡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어떤 때 볼까도 하나님 훈계하고 있어. 내가 성경 많이 아는 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제가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 기도가 단순해져 버렸어. 옛날같이 못해. 기도가 단순. 지금 볼 것 같으면 기도를 되게 못하는 것으로 나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못할까? 못할 수밖에 없어. 할 말이 없어. 감출 게 없다니까. 아가 와서 배고프면 배고프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지금 내가 지금 가가지고 몇 시간째 먹지를 않았으니까 이 몸이 지금 예? 정상적인 이상이 와가지고 소화가 다 돼가지고 지금 이게 배가 꼬르륵꼬르륵 지금 시작하니까 밥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 밥도 이러면 끝나잖아. 그 엄마도 마찬가지야. 밥도 이러면 알았다 해서 먹기 뭐 안다니까. 근데 애가 와가지고서 말이야 창화하게 그렇게 늘어놓는다 같으면은 엄마 개복 뭐라 그러겠어요? 니 뭐 잘못 먹고 왔나? 니 왜 그러는데? 근데 지금은 자꾸 뭐냐 기독교가 기도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상기도예요. 관상기도. 자꾸만 묵상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영성 훈련한다. 여러분들 영성은 훈련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훈련을 해? 이거 예수 믿는 것도 훈련을 해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요? 아, 뭐 엄마한테 앞으로 얘기할 때 훈련시켜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엄마 만날까 도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이렇게 훈련을 해요? 안 한다니까.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뭐가 요란하게 만들어. 뭐 관상기도니 묵상기도니 영성훈련이 뭐 하네. 구원이 뭐냐? 가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가짜로부터 허상의 세계에서 실상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감출 게 없어. 속일 게 없어. 포장할 게 없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이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나 이렇습니다 하면은 기도도 간단해지는데 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고 할 때는 계속해서 나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걸 자꾸만 뭐 해야 되느냐? 증명을 하다 보면 뭐 하느냐? 자꾸만 말이 많아지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태반이 아는 거예요. 태반이 아는 거예요. 말이 자꾸 많다 이렇게 했던 아이 새끼 좀 뭐 좀 썩이고 있구나. 태반 알잖아요. 남편이고 아내고 만약에 아내가 가가지고서 말이야 지금 밥대가 됐는데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없어가지고 늦게 들어와서 후다다다 돌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그때 말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혼자서 뭐 해요? 경험을 안 해봤는가? 막 그런데 차가 막히고 누구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하는 난 한마디도 안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밖에 나가가지고서 노닥거리다가 엉크리지도 하고 지금 왔다는 걸 지금 스스로를 자꾸 변명을 한다고 이렇게 간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아가 지금 갑자기 다쳐가 내 병원 갔다 왔다. 난간 갔다가 치료받고 왔다. 근데 밥이 늦었다. 그럼 남편이 와서도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가지고서 막 설명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장황하게 뭐를 자꾸 설명을 하고 뭐 드러낸다 이 얘기는 이게 다 사기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전부 다 뭐 하느냐 서로 서로를 속이고 있는 이런 세상이야. 그러니까 말이 많아 개구리 형이나 개구리. 그 마지막 종말 때는 개구리 형이 된다. 교회가 개구리 형이 들어가지고서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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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개굴 개굴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오실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이 마냥 수돕이 돼버리죠. 감출 수 없으니까. 감출 수 없으니까. 고로한 상태를 진리 안에 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 진리 안에 거한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두 가지 종교가 있어. 수양해가지고서, 정신 수양해가지고서 자기가 신의 경계로 나가는 게 대표적인 게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불교는 명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불교는 명상,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기도할 때 말을 한다,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불교에서는 기도 대상이 없어. 기도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래서 참 이게 불교 교리를 볼 것 같으면 이건 복잡해서 못 봐. 무아사상, 불교 교리가 최고의 무아사상인데, 무아사상이 뭐냐? 나 없다거든. 나는 누구냐? 없어, 나 없어. 내가 없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 나야! 이게 궤변이라, 궤변. 말로 자꾸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고통당한다. 고통당하는 그놈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통당해도 괜찮대. 내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아니에요? 이게 궤변들이라, 이게. 그게 그러니까 불교는 전부 철학이라, 철학. 철학은 사변이에요. 사고하는 거예요. 계속, 응? 계속 사고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법이라 그래, 연기법. 여기 사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대상이 없으니까 소리 내가지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묵상한다, 소리 낸다. 소리 내야 되겠죠. 왜 그래요? 대상이 있잖아.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잖아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묵상을 하게 되면 명상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내가 없는 것으로 나아가잖아요. 내가 없는 것으로 나아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명상하고 달라요. 묵상이라는 이 말 뜻이 뭐냐면은 이 말 참 재미있어. 이게 묵상이라는 이 말 뜻이 학이라는 뜻인데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이 소리가 있어. 무슨 묵상이라는 원래 원문의 뜻이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 이건 곧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묵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내가 고발이 당해.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 안에 부부법이 싸우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신음에 아파. 이게 곧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해부를 해버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낱낱이 고발당할 것 같으면 내가 아야는 거야 주여. 이게 상만심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상만심령, 애통하는 심령.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까 관상기도가 돼버려. 이제 묵상이 없어져버렸어. 관상은 뭐냐? 스스로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해부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묵상 신앙은, 묵상 기도는 반드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 기도는 자기가 해탈이 돼. 깨달아가지고 죄가 내가 신이 돼. 그러니까 불교의 불교적 그런 기독교, 그 불교적 그런 명상들이 지금 교회 안에 쑥대밭 들어와 있어. 지금 그게. 그런 것들이 대형교회가 지금 다 하고 있다니까. 특히 선한 목적의 유기성이, 지구촌계 이동원이, 이런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건 과거에 수도원 시절에 신부들이 그런 걸 했다니까. 촛불 하나 켜놔놓고 내 안에 나를 발견하자.
내 안에 나를 발견하려면은 나를 알려면 반드시 나를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야 돼. 참이 있어야 돼. 참이 있어야 나를 발견을 하지.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 그래 시편 1편은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야로 뭐 한다 그래요? 율법을 뭐 한다 그래요? 묵상하는. 그럼 율법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우리 실정을 고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실정이 고발당하면은 오만한 자리에 갈 수가 없어. 죄인의 길에 설 수가 없어. 안 돼. 예,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이런 자군요. 그러니까 자연히 뭐가 나오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긍휼이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라는 얘기는 말씀 앞에 내가 낱낱이 해부당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근데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 주님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명상을 해가지고서 지를 자꾸만 뭐 하냐. 자아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기 괜찮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전부 기독교가 지금 뭐냐? 불교 같이 말이죠. 사상 종교가 되어버렸어. 관념 종교가 되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원래 가짜예요. 참을 만나면 우리는 뒤집어져야 돼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어두운 밤에 놀고 있는 바퀴벌레들이야. 우리는 죄인들이 다 바퀴벌레들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딱 오니까 우리가 난리가 나는 거야. 지랄 떠는 거야. 와, 이거 왔다. 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꼬라지가 그렇게 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괜찮다고 이런 걸 자꾸 추인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진짜 못난 자구나, 내가 악한 자구나 이런 것들이 고발당해져 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그 묵상의 기도의 끝자락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 그런데 관상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게 될 것 같은 뭐냐?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뭐 하느냐? 지 잘난 것이 돼 버려. 지 안에서 깨달아지는 마음으로 오는 그런 것들 깨달아 가지고 지 잘난 것으로 포장을 한다니까. 이건 교회 아니에요. 이건 신앙도 아니고. 그게 지금 보세요. 부처는 결국 그 부처라는 얘기는 묵상을 해가지고서 자기가 이 뭐 명상을 해가지고서 도를 깨달아 득도를 해가지고 내가 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처라는 말이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 그럼 그 깨닫는 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아무리 마음에 명상을 해도 뭐로 하겠어요? 거짓이지. 이거는 죄인이 아무리 명상을 해도 거짓이라니까. 거짓이니까 본인이 발견이 안 되니까 뭐 하느냐. 무화해가지고 나 없어도 괜찮다. 아니에요. 기독교는 실존은 너 있잖아. 너 죄인이잖아. 불교는 나 없다. 영구 없다 그런다니까. 그걸 무화사상이라. 무화사상. 그게 불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으로 감추는 거예요. 기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나쁜 놈. 네 나쁜 놈, 야, 이 더러운 놈, 죽을 놈, 욱시라랄 놈, 엄마 욕을 동원해가지고 이 못된 놈, 아주 이 더러운 놈 말이. 말씀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야, 막 들어오는 거야.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서 와, 진짜 내가 이런 자구나, 이 더러운 자구나. 내 안에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구나, 악만 가득하구나. 짜면은 이렇게 짜면은 독사의 알이 터져가지고 독사가 나오고 말이야. 입만 열면 비판 정죄 나오고 말이야. 뭐든지 나는 괜찮고 네가 잘못했다 그러잖아. 이건 늘 경험하는 것이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항상 그러잖아, 항상. 아내들은 자기는 괜찮아, 항상 신랑만 못됐지. 그럼 거기에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 무건수행을 한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을 안 하면 정설이 돼버린다. 나는 완전히 나쁜 놈이 돼서 그래. 그렇게 생각해라. 왜겠노? 그걸 뭐. 그래, 지는 지금도 항상 잘났어. 나는 항상 못났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우리가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 같으면은 입이 닫아져 버려.
아, 참 진짜 내가 이런 자구나. 아, 할 말이 없네. 제가 왜 집에다가 무언 수행하느냐. 내가 그래도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잖아. 한성이 여와가지고 말씀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내 꼬라지를 아니까 할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할 말이 없다니까. 뭘 말하겠어. 내 꼬라지가 이런 걸 아는데 훤히 보이는데. 그 우리 집사람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내들 그래 사랑해주면 안 되나. 그것조차 안 되는 게 내들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발당하니까 저야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설 것 같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대 앞에 서면은 나는 왜? 작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면은 할 말이 없어. 아, 내가 이런 자구나. 세상에, 세상에. 이런 무지랭이가 산다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은혜 받고서 나온 그 뭐 단어 만든 단어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게. 세상에, 세상에. 내 같은 인간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창세는 언약을 전한다고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런 건 없어. 이건 없어. 내가 한때는 그랬다고. 하나님 왜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놈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줘가지고서 효율적으로 다 많이 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효율성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세요?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묵상 명상을 해가지고서 이럴 것 같으면 자기가 해탈의 경지를 같으면 그게 결국은 뭐냐?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거예요. 하늘 위에 땅 위에 자기가 최고라. 자기가 가장 귀한 자가 이게 불교 교리에 불교가 하는 것들이 왜 죄를 고발을 안 하니까? 그건 죄를 고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고민하는 나는 뭐 한다? 없다. 아파하는 나가 있으면 나 없다. 연구 없다야. 다 없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꼭 아파할 이유가 없지. 엄청 도사 같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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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막 칼이 돼가지고서 아파 아파 요렇게도 찌르고 저렇게도 찌르고 그래서 진짜 나는 갈 데 없다. 아이고 안 됩니다 주여. 난 그래서 스스로가 저벅저벅 지옥으로 들어간다니까 주여. 내가 살아서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인간이 살아서 천국 간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간다니까.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내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불교 같은 이런 사람은 자기가 괜찮아가지고서 말이야. 이런 사람이 연구 없다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가게 되죠.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모를 것 같으면 다 그리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상가하시는 게 천국에는 전부 내 잘못입니다 하는 사람이 가 있고 지옥에는 전부 나 잘못 없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그런 이빨만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 다 지잘났다고. 그게 신앙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사라져가지고서 비진리가 교회 안에 가득해. 비진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시라고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고발당하지 않을 거든 그건 가짜 말이에요. 그건 인본주의 말. 인본주의. 설교는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고발당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뚝 서 있어야 돼. 예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분이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서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님. 저 예수님 아니면 나 안 되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되지. 예수 없어도 나 괜찮아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건 가짜라니까. 가짜.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항상 그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야 돼요. 저는 그 일을 하는데 여기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올인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의 비유 맞춰주고 싶은데 뭐 1도 없어. 1도 없어. 화장을 떡지떡지 하고 있는 건 나는 그 화장을 확 벗겨버려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참 이게 거짓의 본성인데 내가 거짓된 이 거짓 아래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뭐하냐 자꾸만 자기를 뭐하냐 포장하는 일에 명승거예요. 명승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종말에는 모두가 포장이 돼 있어. 그게 지금 이 시대 뭐냐 뷰티 문화 성형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그 여자를 표상학적으로 교회라니까 교회.
성경에서는 여자를 교회로 상징하니까 이 시대 교회가 각가지 사신신학 들어와가지고 인문학이니 철학이 뭐 이런 거 철학이니 심리학이니 뭐 별 희한한 것들 다 들어와가지고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표상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여자들이 성형을 하고 화장품 개발을 해가지고서 말이에요. 얼굴을 막 뜯어고 이거 유튜브를 보세요. 어? 중국에 있던 어떤 여잔데 나 깜짝 놀랐다니까. 원래 오리지널 여자 이렇게 보여주고 3시간 후에 여자를 보여주는데 완전히 달라. 오늘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남자들이 여자 얼굴 세수시키고 한번 보라고. 와, 내가 그걸 보고서 화장술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했는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그 모습을 저는 그냥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교인들이 떡지떡지 가장에 거슬러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민낯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은 민낯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전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랑인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민낯 깎을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화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다 까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도 솔직해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 없어 믿음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무슨 핑계가 그래 많은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교회 한번 못 와도 뭐 핑계 되잖아. 아, 그냥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왔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건 자기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나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오지 못할 그 합당한 그런 이유를 찾기에 바쁜 거예요. 바빠가지고서 나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다 생각하면 그냥 끝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자꾸만 감추는 거예요. 믿음 없다 소리할 것 같으면 맞습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보는 후폭풍공 있잖아. 믿음도 없으면서 잘난 척할 것 같으면 포장하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계속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 감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속지 마세요. 속이지도 말고. 예수 위에 더 급한 게 어디 있냐고.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 가장의 사정들이 다 있지요. 왜 없겠어요? 다 알지. 내가 그 사람 사정을 헤아리면 설교 못하지요. 이 사람은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러고 저 사람은 저런 사정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꼬벅꼬벅 이렇게 졸아도 아 그래 사정이 있어서 졸지 그냥 아이고 잘 주무세요. 남의 앞에 타볼 간센보살 이렇게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럼. 주무셔야지 주무셔야지. 피곤한데 주무셔야지.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러잖아. 졸지 말라고 그랬거든. 어쩌라고! 어쩌라고! 이게 우리 모습이야, 우리 모습. 그래서 때로는 안면 몰수하고 악역을 감당해야 돼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자신들은, 지금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교제하자 그러는데, 전부 거짓으로 가짜로 해가지고 도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교제가 되겠느냐고.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요. 팍 밟아먹고 딱 깔아놓고 이렇게 교제가 돼야지 맞다 우리가 뭐를 속이고 이게 돼야 되는데 다 쥐잘났다 그러고 가지고 이렇게 갈 것도 교제하면 교제가 안 되지요. 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목욕탕 같아 돼야 돼. 목욕탕. 목욕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김수문 집사님? 옷을 입고 들어간다? 밟아먹고 들어간다?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넥타이 메고 돌아다닐 것 같으면 그 인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19 시기 와가지고 병원에 그거 보내야지. 목욕탕에는 오면은 뭐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예요? 목욕탕에 벗어야지. 목욕탕 와가지고서 그 넥타이 메고 막 그 잘한다고. 교회는 목욕탕 같아야 돼. 하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다 허벌나게 다 이렇게 까발려져야 돼. 까발려져가지고서 와 내가 이런 모습이 그래. 여기도 뭐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구나. 와 내가 이런 자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 떠나가시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요. 그거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헬프미에요. 누구한테? 주님 앞에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어주신다니까. 주님께서, 응? 내가 안다, 이놈아. 네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보다는 자꾸만 자기를 포장해서 감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힘이 들지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을 낱낱이 다 고발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마치 의사가 그 속에 병, 안에 있는 병이 있을 것 같으면, 암이 있을 것 같으면 암덩이를 놔두고 봉합하는 의사는 없어요. 기어코 그거 하나까지 다 뜯어내야 돼. 세포 하나까지 뜯어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봉합을 하지. 그냥 남겨두고 대충 남겨두고 하는 의사 없어. 그건 돌팔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치료사인데 의사와 같은 분인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낱낱이 고발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냐? 아,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고? 그래서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게 신앙이라는 게, 그게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 교제하는 것.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시라고, 막 이렇게 늘어놓지 마시라고, 변명하지 마시라고, 있는 그대로를 토설을 하고, 주여 내가 이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전부 포장하고 위장하고 말이야 화장하고 그렇게 살아왔네요. 주님 내 생얼을 만들어주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한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임해서 용서가 임하고 난 그 다음에 뭐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누릴 수가 있어. 그 평강 빼앗기지 마시고 그 힘을 누리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마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진리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가짜고 예수님만이 참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낱낱이 발가벗김 당하여져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부하고 은혜의 자리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사랑하는 종들이 이 요한 이서가 말하는 이런 진리 안에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이러한 그 청에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